얘를 안 때려. 안티베리오 걸어놨는데, 안티매직 걸어놨는데 느린 거 아니더라. 아니 어떻게 두 마리가 다 미스가 나네? 이게 또 무슨 조화야? 이 친이대랑 중장기사 이거 잡아줘야겠죠? 뒤로 쭉 빠져서 힐을 걸어줄 만한 친구가 오케이. 마법은 효과 엄청 크네. 내가 상대해야 되는 녀석은 지금 쫄 때리고 있죠, 쫄. 그니까 마법소리 조금 시끄럽네요. 아니! 야, 이게 여기까지 닿는다고? 아? 얘가 죽네. 미스가 나. 휴. 이게 미스가 날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쵸, 마법사 잡을 때는 미스 나면 안 돼. 마법사 진짜 귀찮은 녀석들. 마법은 또 미스가 안 돼요.
정도면 안 죽겠지? 이 정도면 아마 안 죽겠지. 카라트를 제일 마지막에 잡고 나머지 다 죽이고 싶은데. 와, 야, 여기까지 내려오네,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되게 살았네, 그래도. 법사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루바 살았어. 친구들을 때리지 않는 이상, 쫄들 때리는 이상, 잘 정리될 것 같네요. 없어져도 잘 정리됐고. 도망가네? 경험치 2밖에 안 올라. 마우스한테만 경험치가 몰아주다 보니까 경험치가 안 오르네요. 저거 안 잡으면 저거 우리 팀한테 다 경험치 뺏기고 잡을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나름 잘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정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크리스티나로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때려봅시다. 마무리 되고. 신이 돼, 창기사. 창기사 마무리 되죠? 이거 마무리 못 해.
거 아니야 그냥?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밖에 안 남았죠? 카라테. 왜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 이번 판은 별로 안 어려웠네요. 뭐 1밖에 안 달아? 생각보다 많이 안 다네요. 경험치 먹기 펑타로? 펑타로 때리고 싶은데 네, 이미 늦었네요. 근데 루바가 레벨이 38이어가지고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레벨이 높은 상태여가지고. 여튼 크리스티나가 막타를 쳤으면 좋겠거든요. 크리스티나 막타를 쳤으면 좋겠네요. 스트라이킹 이것저것 엄청 많이 얻어요. 3만원이나 얻었어. 3만 1000원이나 얻었어. 이로써 왕성은 완전히 점령한. 뭐야 카라트 벌써 죽은 거예요? 왕성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렇게 내용이 급전개돼? 벌써 죽었어? 지용. 아직 아르타군과의 전투. 아 쌍가 황금룡이 레벨 1업 시켜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보다 문타인 그 친구의 말대로라면 문타인 지금쯤 연락이 올 텐데. 아르타군이 우리의 뒤를 공격한다는 거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의 말대로 되었지만 과연... 그건 연락용 수정구? 무슨 일이죠? 기나님, 그 친구의 말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키스님, 주력 부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자. 주력 부대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태양자라는데 네. 끝나자마자 비중이 없어. 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냥 내 즉결 처형당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없게도 아르타군에게 거신병인 골렘? 골렘이 있다고 합니다. 골렘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이? 왜 골렘이라고 하지? 골렘 아닌가 골렘?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것은 제쳐도 정말로 적에게 골렘이 있다면 지금 주력 부대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병력을 나눌 수는 없는데. 병력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고렘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인 저희들만 가면 됩니다. 저희들만 가면 됩니다. 그러죠. 우리는 주력 부대를 지원하러 갈 테니 저렴했다고요? 여기를 그냥. 부탁한다. 요 근데 나름 인기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후속작도 나왔죠. 뭐냐 알겠습니다. 제노에이지 지금 이게 원이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제노에이지 2에다가 일본판 제노에이지 현재 수호의 문에서 성인용으로 나온 아르타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상태라 있대요. 그곳을 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 제노에이지 플러스가 2예요? 잊으셨습니까? 플러스가 2구나. 그 방법을 쓰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전에 한 가지. 이번에 이동하는 곳은 전쟁터가 가까우므로 저기 있을지도 모르니 뭐야 이거 골렘 상대하기 전에 뭐 레벨업 하는 구간 하나 나오나 보다. 그럼 밖으로 나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드디어 상점이 나왔다. 왜 근데 여기서는 세이브를 못 시킬까? 펜턴트? 문 펜턴트는 이제 마법사한테 주고요.
팔고 세미 세미 필요 없고요. 이제 돈 많으니까 애들 템 다 좋은 걸로 맞춰줘야겠다. 버털도사 원투 다 깼어요. 네. 버털도사 원투 다 깼습니다. 루키 달기 전에 다 했었죠. 오브시디안 이거 좋은 건가? 이거는 얘한테 일단 주고요. 팀의 쓰레기 팔고 버스피어 쓰레기죠? 팔고 플랫 하머 이거 플랫트 오브시디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브시디안 이어주고 어스링 필요 없죠. 어스링 필요 없고 하이아링 필요 없고 어스링 필요 없고 레즈 핀더도 필요 없고 링벨 필요 없고 플랫트. 자 이제 주인공부터 원피스 나미가 상점 주인이구나. 맞아요. 자 이제 주인공부터 싹 바꿔줄게요. 방어력 10에 항마력 10? 아이언소드 무시무시한 파우스 오 공격력 109에다가 민첩성 21? 풍도 공격력 109에다가 민첩성 21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공격력 102에다가 민첩성 25가 나을까요? 공격력 높은 게 나으려나? 아니면은 이게 나으려나? 풍도가 나으려나? 아, 폭풍도는 얘밖에 못 끼는구나. 암흑의 힘이 잠재적 폭풍도를 얘가 껴주고 폭풍도에 끼고 얘를 살고 폭풍도 끼고 사물을 빼고 하우스 그래서 하우스 껴주고 살고. 자 갑바를 볼게요. 갑바 뭔가 좋은 거 나왔냐. 배틀아머 85에다가 20 85 20 항마력? 항마력보단 제가 민첩성이 나을 것 같아요. 플랫아머 팔고 배틀아머 끼고 이제 이 친구는 미스릴아머를 해서 이거 팔고 미스릴아머 껴주고. 마우님 다음달에 프로가 보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프로가 제가 볼때는 안보일 것 같은데 일단 소울스태프 팔고 크로스링은 타이거링? 공격력 항마력 타이거링을 껴주는게 좋은 친구는 타이거링 하나랑 그리고 스탓 펜던트를 갖다 하나 사가지고 껴줄게요. 반드시 이제 팔고 이번에는 난 승부 걸어볼만 하다고요? 그래요?
기력이라 한 말이. 화이트링을 하나 사서 껴줍시다. 화이트링 껴주고 매직펜 팔고. 네, 파워링 이거 두 개 팔고요. 팔고. 실버링. 팔고. 팔고. 어떻게 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얘는. 아, 얘도 미스릴 한번 끼면 되겠구나. 미스릴 한번 껴주고. 이제 애들 템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타이거링으로 끼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공격력이 높아야 될 것 같거든요. 공격력이 높아야 되니까 타이거링을 두 개 사서. 타이거링 껴주고. 라이언 보호가 마비 유발하는 보호인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있는지 볼게요. 할 시에 해성을 걸어 쏜다는 마법을 할. 라이언 보호 팔고 하이트 보호 해주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다 바꿔도 되네. 배리어 방탄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매직 쉘 로그. 매직 쉘 로그. 프레임 렌스 이거 껴줄게요. 프레임 렌스 끼고. 얘도 타이거링을 갖다가 좀 껴가지고 최대한 딜 좀 세게. 타이거링 두 개 사가지고 딜러. 오브시디안보다 좋은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브시디안보다 그냥 오브시디안 쓰면 될 것 같고. 돈 좀 아꼈다가 물약이랑 이런 거. 현자의 봉은 쓸모가 없는 게 얘는 지금 물딜로 좀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력 올라가는 걸로 꼈어요. 네. 현자의 봉은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낄 수 있어요. 이 친구만. 이 친구가 낄 수 있는데 현자의 봉은 지력 올라가는 거죠. 제가 끼고 있는 프레임레스는 공격력 올라가는 거. 저는 딜러로 키울 생각이어가지고 공격력으로 맞춰줬어요. 법사 끼는 건 다른 거예요. 낄 거 다 껴줬고. 돈 최대한 아껴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다른 거 안 사고 그냥. 아, 이거 레벨업 하는 거구나. 이게 쌍가 황금요. 아, 이게 그거구나. 능력치 올라가는 거구나.
아, 내가 이런 걸 안 먹고 있었네. 게임도 쉬운데 켜나가셔야죠. 네? 저도 켜나가고 싶은데 어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오늘 네 아까 전에 뭐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평택까지 갔다 왔는데 평택 가는데 이제 2시간? 오는데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허비를 했습니다. 원래 자야 돼, 낮잠 좀 자야 되는데 방송 늦게까지 하려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일찍 일어난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네, 평택 갔다 오느라 4시간이나 소비를 해가지고 지금 진짜 네 어 졸려서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약간 심장이 아플 정도로 네. 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눈앞에 상대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군. 잠시 후 적의 측면을 공격한다. 각 부대 공격 준비! 공격 준비! 걸어세 걸어세! 뭐야? 붉은색이 온다. 적사자의 문장. 리아스가인가? 리아스가인가? 저들은 아르타군의 병사. 제대로 도착한 것 같고. 제대로 도착한 것 같고. 그런데 어디론가 이동하려는 모양인데요. 분명히 아군을 기습하려는 거겠죠? 그렇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군. 아군을 위험하게 할 저들을 여기서 처리하는 수밖에. 여기서 처리하는 수밖에. 주인공 아빠 목소리요? 역시. 역시 가는 길에 한번 전투가 있네. 뭐야 방금 전에 뭐지? 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오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볼 수 있네. 근데 HP 상태를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네. 아, 여러분들 아, 오늘은 이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인트로나 한번 다시 볼까? 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이면 엔딩 볼 수 있죠? 내일이면 엔딩 볼 수 있죠 이거? 저 얼마나 진행한 거예요 지금? 내일이면 엔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엔딩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내 엔딩 볼 때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내 엔딩 볼 때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반 정도 한 것 같다고요? 왜 이렇게 또 렉이 걸리지? 이거 다음에는 그거 할까요? 그 뭐냐 밴디지 마스터 택틱스 저 V2 할까? 너무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렉이 걸리네. 아 KKND 그 뭐냐 확장팩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오래 켜놔서 그런가?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게임 자체가 렉이 걸려요. 게임 자체가 이거 막 뭐냐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프로토코스 신들의 예언이요? 프로토코스 제가 외전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외전은 하다가 빤스런을 했었고 진짜 너무 그거 진짜 게임이 너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아니 도저히 내가 웬만하면 참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더라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시스템 전원을 끄셔도 된대요. 좋아. 컴퓨터한테 허락 맡아야 됐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어우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네 원 확장팩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끄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하고 싶네 갑자기. 네 오늘 오래 했다고요? 아휴 오래 못했어요. 네 오늘 원래 그 뭐냐 오늘 원래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저도 휴먼이다 보니까 좀 네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탈 하다가 어제 12시간인가 했잖아요. 12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갔나? 화장실 한 번 가고 네 쉬지도 않고 물만 한 컵 마시고 12시간 동안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하고 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진짜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그냥 뻗었거든요. 뻗고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네 평택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고 나니까 또 이제 방송해야겠구나 하고 해가지고 잠을 조금 잘까 말까 했는데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 안 자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좀 많이 피곤해요. 네, 탈 때문에 허무한 엔딩도 한 먹겠지. 아 그 뭐냐. 탈은 정신 멀쩡한 사람도 엔딩 보면 멘붕 오겠다. 그게 그 탈 만든 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도쿄야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탈 만든 회사가 도쿄야 만든 회사래요. 근데 그 도쿄야와 원도 투도 보면 다 진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엔딩이죠? 아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다 처음으로 올린 엔딩들 요거냐 리네스랑
그리고 또 뭐였더라? 잠깐만요. 와다오! 네, 리네스 98년도 V챔프 게임 수상작인가? 그거랑 제피 2. 제피? 제피도 저 말고 깬 사람이 없어요. 신검의 전설도 저 말고 깬 사람 제대로 그 뭐냐 공략해놓은 사람 없을걸요? 슈퍼마리오 로스트 레빌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지는 거 아니지? 오케이. 지는 줄 알았네. 제피 근데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만뒀는지 그 갓겜을 갖다가 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와다오! 아, 야, 여기까지 오냐? 치사한 놈이? 호! 뭐야? 호! 저리 가. 호! 제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 34탄까지 갔었죠? 이게 10탄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10탄 기준으로 점점 적들이 빨라져요. 빨라져가지고 잡아야 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적들 모션이 점점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제가 이거 34탄까지 갔다가 이제 그 랑이라는 친구한테 죽었었죠. 근데 이거 한 30탄 넘어가면 진짜 어려워요. 네. 31탄부터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타워하고 랑이 진짜 어려워요. 다크레인은 쿠키 몇 개 줘야 해주냐고요? 다크레인이요? 다크레인도 제가 목록에다 추가해놓겠습니다. 네, 탈 켜낭했어요. 탈 켜낭했습니다. 저는 말하면 웬만하면 지켜요. 네, 만약에 못 지킨다. 네, 못 지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20시간 이상 했는데 게임이 안 끝나는 경우. 저는 그 뭐냐 켜나가다가 자는 거를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럼 그냥 내일 깨지 뭐 하면서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편잠은 아니에요. 편잠은 다시 보기는 어디서 하냐고요? 다시 보기는 일단 트위치 가시면은 다시 보기 있고요. 만약에 트위치에서 보기 귀찮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유튜브 PD 와무라고 검색하시면은 PD 와무의 기묘한 모험 나옵니다. PD 와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영상 누락됐던 것들 이제 복구하면서, 아 잠깐만, 너무 지금 못 싸우는데. 여튼 거기다 다 올려놓을 거예요. 엑스 스플릿 쓰고 있어요. 엑스 스플릿보다 OBS가 더 좋은데, OBS가 공짜인데다가 OBS가 성능이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할 때 엑스 스플릿을 갖다가 사버려가지고 엑스 스플릿을 20만 원 할인 받아가지고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무제한으로 있는 거 샀는데 엑스 스플릿이 쓰레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스카이림하고 충돌이 일어나?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엑스 스플릿이
제정신이 아니야. 거기다가 엄청 무거워요. 튕길 때도 있고. 네, 연구이용 버전이요. 네. 연구이용 버전. 원래 이게 3개월에 9,000원인가? 3개월에 9,000원? 그런데 저는 그냥 방송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연구로 질렀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쓰고 보니까 좀 별로예요. 아씨, OBS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OBS를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OBS가 왠지 더 좋은 것 같아. 아, 쉬, 저식이 죽으려고 이 대머리 자식. 아, 오, 좀 빠른데? 잡았죠? 어, 뭐야, 안 죽었어? 카운터? 어, 잠깐만. 카운터. 카운터. 어, 쉬, 저식이. 1.5가 좋죠. 아니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 뭐냐, 웹페이지. 그래, 웹페이지를 갖다가 따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냥 캡처로 갖다가 캡처가 안 돼. 캡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창 있잖아요. 인터넷 창을 캡처를 못 해요. 엑스스플릿이 잡지 못합니다. 바보여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아, OBS도 못 잡아요? OBS도 못 잡아? 범위 지정해주는 버전. 캡처 범위. 어, 뭐야, 벌써 내려가? 저기요? 어, 잠깐만! 뭔 지지리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야, 잠깐만! 야, 이렇게 빨리 떨어져! 이거다. 맞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살인이죠. 오, 뭐야. 제가 이거 8-3까지 가면서 그 뭐냐, 트럭 부수는 것도 보여드렸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예전에 다 올려놨었는데 지금 유튜브가 다 박살나가지고.
유튜버가 정지 먹어가지고 저 트럭 부숴버리는 것도 제가 올렸거든요. 저 트럭 안 부서질 줄 알잖아요. 저거 부서져요. 저 트럭도 부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7번 클리어하고 8번째 스테이지의 두번째 판으로 가면은 8번째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8회차? 8회차 이 스테이지 가면은 저거 트럭을 갖다 부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네, 차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날라가가지고 다시 네, 계정 파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근데 누락된 게 좀 있어요. 아 잠깐만, 이게 부서진다고? 유튜브 계정 폭파됐을 때 그 계정 정지당한다는 말 들었을 때가 네 군대 입대할 때보다 더 슬펐어요. 군대 입대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보다 더 슬펐습니다. 아 잠깐만. 너무 많이 부딪히는데? 집중해서 가자. 진구지삽으로 58,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거 내 네, 플레이 했다가 그 플레이 영상 올려놓은 것 때문에 경고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돈에 애니 엔딩 영상을 갖다가 제가 실수로 오래 틀어놓고 있다. 원래 애니 영상 같은 거 후원하면은 제가 바로 꺼버리거든요. 꺼버리는데 이거는 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꺼버리는데 하필 그때 또 노가다 하고 있을 때 틀어놓은 거여가지고 거기다 그 춤 춰달라고 춤춰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재밌네 하면서 춤추고 그러한다 그거 그대로 올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고받았어요. 심지어 그 뭐냐 진구지 때문에 경고받은 거 그거 사라지기 일주일 정도 남았었나? 네. 경고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자숙하고 있으면은 집행유예 기간을 줘요. 3개월 동안 문제를 안 일으키면은 경고가 없었던 걸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3개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딱 걸린 거예요. 방송하면서 진짜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네 그거 딱 이제 소식 듣고 나서 네 콧물이 흘렀어요. 네 집행유예 때 걸렸어요. 서가 댄스요? 여러분들 보셨죠 방금 전에 동전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서커스의 묘미 동전 먹기. 얘 허리 흔드는 거 봐. 지금 보니까 장난 아닌데? 허리 흔드는 거 장난 아닌데요 이 친구?
임세나님? 똥게임 그만하고 제노에이즈 해달라고. 제노에이즈는 내일 엔딩 볼 거예요. 내일 엔딩 볼 거예요. 내일 엔딩 보는데 내일 엔딩 보기 전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제노에이지 다음 게임 뭔가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게임 할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게임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다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게임 취향이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이제 방송으로 할 만한 게임들을 이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게임을 갖다가 하는 게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시간은 많기 때문에 결국 다 할 겁니다. 갓겜 뭐 할까요? 똥겜만 했으니 갓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거 할까?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할까? 아니요 그냥 마이트 앤 매직 할까?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어떻습니까?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시간이 과연 많을까? 공장 압박 없냐고요? 티라우스님이 후원 많이 해주시면은 공장 압박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뛰어야 되나? 아 갓겜이긴 한데 수면 방송 될 것 같다. 티라노스님이 도와주시면은 이제 공장 안 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맘의 3는 너무 흔하다고.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뭐지? 야 기분 좋고 임세나가 오고 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죽여버려 이제 죽여버려. 임세나가 왔다. 임세나가 등장. 저분 생긴 거 보고 제일 네. 놀랐어요. 진짜로. 햅스톤 다 죽일 거야. 아 시트리킷 우리가 피시 마시자 그러면 뉴질랜드 10점 무료가 AS네 10점. 아 이거 못구네. 10점은 있었어. 이거 못구네. 아 나 진짜 아 나 저것 때문에 10점을 못하겠어. 싸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야매라. 오케이 인력 부동한 귀. 어그로 너무 끌리는데? 잠깐만 저것 때문에 집중을 못했어요. 자 이번에 제대로 합니다. 잘 보세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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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임세나라고 네 방송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분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임세나가 오고 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거 있죠? 임세나가 오고 있단 말인가? 그거 진짜 웃겼어요. 저분 아만다 3점 넘을 것 같다고요? 저분한테 빨리 가가지고 아만다 하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방송하는 거 보면은 아만다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얘기하세요.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을 하고요. 그때 딱 7시에 딱 할게요. 7시 정도에 딱 할게요. 켜가지고 제노에이지 엔딩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에이지 엔딩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나가기 전에 추천, 즈찻, 풀친, 구독, 좋아요, 팔로우 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보도록 합시다. 모두 컷바! 컷바 트바! 내일 봐요!